7월 17일 수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월가에서 요즘에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이후에 이번 11월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뭐 거의 급등을 했죠. 뭐 기정사실화하는 뭐 분위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트럼프와 관련된 어떤 그런 뭐 섹터, 기업 뭐 이런 또 상품들 기대감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트럼프 수혜주, 트럼프 테마주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좀 알아보니까 이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말이 이번에 나온 소위 말하는 신조어가 아니고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때죠. 트럼프 2016년도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때 있었던, 나왔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트럼프 트레이드는 신조어가 아니라 구조어, 오래된 이제 만들어진 단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요. 좀 내용을 좀 보면 트럼프노믹스, 즉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규제 완화, 감세, 재정 지출 확대, 그리고 이제 외교 안보적으로는 신고립주의, 뭐 트럼프 독트리라는 표현도 뭐 나옵니다만 결국은 이제 각자 도생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네들 알아서 살아라. 미국의 군사력으로 너네들 이제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들. 사실 지금 나온 것들과 또 지금 뭐 나오는 트럼프 관련돼서 나오는 얘기들 다 여기서 이제 뒷받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이렇게 뭐 풀어주고 그다음에 세금 줄여주고 그다음에 유동성 풀고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위험 자산인 주식 쪽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고 또 이미 이때부터 미국향 이런 어떤 투자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바이든 때 와서 또 확산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뭐 당시에 여러 가지로 뭐 국채금리 같은 것도 좀 올라갔겠지만 이제 주식시장도 많이 올라가고 등등등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다. 그게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최신 트럼프 트레이드 어떤 뭐 기업들, 섹터들이 있는지 한번 더 정리해 볼까요? 개별 종목으로는 트럼프 미디어, 이건 트럼프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뭐 시가총액이 1억 달러 훨씬 넘었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TMTG라는 거는 트럼프가 설립한 SNS이고요. 이것도 결국 이제 트럼프가 만든 회사다 보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테슬라,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뭐 그리고 또 뭐 심지어는 뭐 정치 자금도 꽤 많이 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역시 그러면서 테슬라가 좀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개별 종목 차원에서는 이게 트럼프 트레이드 이제 수혜주가 되는 거고 업종으로 보면요. 에너지, 보험, 방산, 가상화폐, 원전, 심지어 총기, 민간 교도소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로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기업들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보험하고 에너지는 한마디로 하면 이제 규제 완화와 관련된 수혜 예상이 되는 그런 업종이 되겠고요. 방산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트럼프 신고립주의, 뭐 이제 트럼프 독트린 때문에 이제 각자 도생을 하려면 당연히 군사비 지출을 늘려야 되는 나라들이 꽤 많을 겁니다. 특히 유럽 쪽 국가들 그럴 거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거. 가상화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에 이 어떤 행사에 가서 자기가 가상화폐의 전도사가 되겠다. 바이든 정부가 가상화폐를 너무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가상화폐 전도사를 선언했던 거. 그게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겠고요. 원전은 뭐 예전부터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총기 같은 경우는 지난번 피격 사건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번 피격 사건이 없었으면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피격 사건이 벌어지면 보통 미국 사회에서 이제 총기 규제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총기 규제 뭐 법안이라든가 뭔가 이런 조치가 나오기 전에 미리 총기를 사는 그런 수요가 나타나서 이제 총기 같은 경우도 좀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고요. 마지막으로 민간 교도소 이거는 좀 뜬금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왜 그런가 찾아봤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가장 큰 정책 중에 하나가 반이민 정책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또 이민자에 대한 어떤 규제를 굉장히 대폭 강화할 거다. 그러다 보면 이제 불법 추방하기 전에 이제 이민자들을 감옥에다 가둬둘 거다. 근데 그거를 이제 국가가 만드는 그런 뭐 교도소가 아니라 민간 사립 교도소에 집어넣을 거다. 뭐 그래서 이제 민간 교도소들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것도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수혜주로 이제 거론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 트럼프 수혜주, 반 트럼프 트레이드주들 또 살펴봐야 되겠죠. 사실은 뭐 익히 알고 계신 기업들이 많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의 이제 국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LG에너지 솔루션 주가를 가져왔는데요. 요 끝에를 좀 보시면 차트에서
이게 이제 트럼프 피격됐던 그 다음 날, 월요일 날이죠. 우리 시간으로 이제 월요일 날 장이 열렸을 때 주가 큰 폭으로 장대 음봉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뚝 떨어져 또 장대 음봉을 어제까지도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뭐 마찬가지로 좀 주가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LG 엔솔을 가지고 봤을 때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 좋지 않을 것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무래도 이 화석연료 쪽으로도 치중을 하고 에너지 쪽에서 수혜주가 있는 것처럼 반대로 친환경 에너지 쪽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LG 에너지 같은 이런 2차 전지주 외에 반도체 관련주들. 이거는 이제 IRA 관련돼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IRA의 보조금 이런 혜택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뭐 사실 미국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칩스법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좀 규제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보조금이 좀 꽤 있었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은 이런 IRA 보조금들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도 반도체 관련주들이라든가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한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반 트럼프 테마주 이렇게 지금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트럼프 트레이드와 이제 연관돼서 며칠 전에 부통령 후보가 이제 내정이 됐죠. 벤스 이제 상원 의원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보다도 더 뭐 강경 뭐 보수다. 이렇게 뭐 극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인데요. 벤스 부통령 후보의 포트폴리오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 삼아서 보면 트럼프 트레이드와의 연관성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개별 종목은 거의 없고요. 월마트 하나 있었습니다. 월마트가 있었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금, 원유, 미 국채, 나스닥 100, 다우존스, S&P 50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개별 종목보다는 3대 지수의 인덱스 쪽, 그다음에 원유나 금 같은 이런 원자재, 그다음에 뭐 채권. 좀 두루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게 분산돼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나타났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수혜주와 관련돼서 보면은 비트코인하고 원유 뭐 이 정도 좀 겹치는 걸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재선이 된 이후에 트럼프의 새 정부, 2기 정부에서 이제 아무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나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미 한번 트럼프 트레이드가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어떤 경제적인 영향이 미국 시장에 나타났느냐 그거를 좀 살펴보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보면은 제일 밑에 이제 W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40%였고요. 레건 대통령 때 118%가 주가고 S&P 500 기준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182%. 그 다음에 클린턴 대통령 210% 각각 주가 올랐고요. 저 트럼프 대통령 저거는 이게 다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어서 저거는 이제 놔두시고 제가 이제 따로 찾아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 S&P 500 지수가 70%가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3년 반 정도 됐는데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에 S&P 500 지수가 32%가 올랐거든요. 만약에 지금 연말까지 뭐 한 6천 넘어갈 거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대략 한 40% 정도 S&P 500 지수가 이제 바이든 정부 재임 시절에 올라간다고 치면 이제 이런 어떤 주가 상승률이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주가 상승률이 과연 이제 재선이 될 경우 2기 때에도 나타날 것이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참고 삼아 볼 거는 클린턴 대통령이 210%를 기록할 때 전임 부시 대통령 때 -40%의 기저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때 46% 오르고 난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70%가 올랐던 것도 기저 효과가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때 한 40% 오른다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 기저 효과를 좀 작용을 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그만큼 상쇄가 돼서 좀 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예측은 아직 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어떤 트럼프 노믹스가 기본적으로 시장에는 긍정적이다. 이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